반갑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프로젝트 기본 환경 설정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개발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제 기본적인 세팅 같은 것들을 하셔야 될 텐데, 최초로 하셔야 될게툴 까는 거겠죠? 툴 까는 건 제가 실습을 안 하겠습니다. 뭐, 셋업 파일 갖고서 실행시키시면 자기가 실행하겠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일단 툴을 깔았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제 아이콘이 3개 있는데, 툴을 까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3개 생깁니다. 맨 위에가 이제 빨간색으로 아이콘 보이시죠? 이게 PID라는 화면 개발 툴이 되겠습니다. 개발자분들은 화면 만드실 때이 툴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PID라고 있는데, 이건 Presentation Interface Developer의 약자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약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건 공부하실 필요 없겠죠? 예. 그리고 저희 툴이 어디 깔리냐면, 여기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 갖다 대시면 복잡한 데 깔리죠. 여기에 깔립니다. 네,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버전 3.2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교육 동영상이나 이쪽에 설명드릴 거는 전부 다 버전 3.2에요. 현재 마이 플랫폼 최신 버전이 버전 3.2고요. 버전 3.2하고 지난 버전하고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버전 3.1, 요 밑에 것들. 그거는 이제 윈도우즈 비스타 지원 여부가 좀 차이가 납니다. 기능도 약간 차이가 있겠죠? 크게 보면 이제 윈도우즈 비스타 지원 여부인데, 버전 3.2는 윈도우즈 비스타를 지원합니다. 근데 그 이전 버전들은 비스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스타를 쓰시고 싶으면 버전 3.2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니코드라고 있는데, 저희 툴이 그 브라우저 포함해서 NC 버전하고 유니코드 버전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은 유니코드 버전으로 할 거예요. 셋업 파일도 유니코드 버전 있고 NC 버전 있습니다. 제가 NC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ANSI 버전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유니코드 버전이라는 건 이제 캐릭터 셋 중에서 UTF 캐릭터 셋 있죠? 그걸 쓸수 있냐? 뭐 그런 거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교육은 유니코드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BSB라는 툴이 있는데, 개념 설명 드릴 때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하고 싶을 땐 BSB를 꼭 써야 된다, 이게 있었고, JSP를 쓰고 싶으면 BSB를 쓰면 되는데, 쓸 수는 있는데 잘안 쓰신다 그러죠. 교육할 때는 JSP 관련된 BSB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로컬 데이터베이스 쪽 BSB는 그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동영상에는 제가 요거는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밑에 데모가 있는데, 이걸 툴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데모가 아니고 진짜로 데모입니다. 툴이 아니고 진짜로 데모예요. 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툴은 요거 하나입니다. PID. 자, 이제 손가락을 움직여 보셔야죠. 자,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PID를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툴이 나오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화면을 만드시면 될 텐데, 화면을 만드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게 있어요. 먼저 화면 한 개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칠판을 좀 띄워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칠판은 메모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화면 한 개를 짜고 싶어요. 그래도 반드시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그 아래에다가 APP 그룹이라는 걸 만드셔야 돼요.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그 밑에 화면을 만드셔야 됩니다. 화면은 물론 확장자나 XML일 거고요. XML 파일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화면 하나를 만들고 싶어도 프로젝트 하나, APP 그룹 하나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면 하나마다 프로젝트 한 개씩 만드나요? 아닙니다. 프로젝트 하나, 밑에 APP 그룹 여러 개, 그리고 APP 그룹 한 개, 화면 여러 개,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제일 처음에 제가 이 동영상에서 설명드릴 게 뭐냐면, 프로젝트 만들고 APP 그룹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들, 그리고 화면 만드는 기본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설명드릴 게 이제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이겠죠? 자, 툴바에서 P자, 노란색 P자 이제 요거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툴스에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자, 눌러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게 나올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원래 기본 툴 까시면 이두개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깔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밑에 보시면 new하고 delete, add 있죠. 뭐, new는 새로 만들기 있죠. delete는 지우는 거. add는 언제 쓰냐면 있는 거를 추가한다라는 뜻이죠. add 익스트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내 툴에 등록하고 싶을 때 쓰는 게 add 익스트가 되겠습니다. 요세 개를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new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뉴 프로젝트 한번 눌러보십시오. 눌러보시면 네임 나옵니다. 여기다 뭐줄 거예요? 프로젝트 명 주겠죠.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 그 프로젝트 명을 길게 줄 거냐? 아닙니다. 제가 길게 주는 거 되게 싫어해요. 간단하게 줘보겠습니다. A라고 줘보시죠. A. 이게 편하죠? 예.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캐릭터 셋은 이 툴이 현재 유니코드 버전이니까 유니코드 UTF 캐릭터 셋이 기본으로 잡을 겁니다. 바꾸시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워킹 폴더라가 있는데 여기가 디폴트가 어디냐면 네모솜이지예요. 되게 복잡한 데 깔려요. 이게 디폴트인데 너무 복잡하죠? 제가 긴거 싫어하니까 이렇게 하시죠. C 드라이브 밑에 그냥 A라고 해주십시오. 속 편하겠죠? 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이따가 탐색기를 열어가지고 윈도우즈 탐색기죠. 그거 열어서 디렉토리 구조 확인을 좀 시켜드릴 텐데 그때 따라오시려면 요게 편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되셨으면 넥스트 누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숫자 나오죠? 위드스 하이트. 자, 요거 뭐냐면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 화면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프로젝트 화면 기본 사이즈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뭐 실제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기본 화면을 104768에 맞출 거냐, 800에 600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디폴트는 800에 600입니다. 여기서 숫자를 직접 바꾸시거나 아니면 위에 보면 콤보 박스가 있어요. 요거 펼치셔가지고 여기서 숫자 있죠? 104768. 뭐 이런 거 바꾸시면 될 텐데 요거를 펼쳐보면 이제 조금 이상하게 나와요. 트리톤, 뭐 PC, E4 뭐 이상한 거막 나오죠. 자, 요거 뭐냐면 트리톤부터 시작해서 위에 부분 전부 다 PDA 종류들입니다. 마이 플랫폼 PDA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써 있는 것들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만일 PDA 쪽을 안 하실 분들이라면 요쪽은 신경 끄십시오. PC 쪽은 윈삼이라고 돼 있는 요 3개입니다. 자, 3개 104768 보이시죠? 자, 근데 또 여기서 이런 문제 있어요. 제가 이걸 104768을 보여드리니까 그러면 YDPC 같은 게 1500에 뭐 이런 거안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됩니다. 여기 있는 건 사실 화면 사이즈밖에 안 돼요. 여기다 등록하면 되겠죠? 등록 어디서 하시냐면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디바이스 매니저를 잠깐 눌러볼게요. 자, 아까 좀 전에 콤보 박스 리스트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시죠? 자, 플러스 버튼이 추가고 마이너스 버튼이 삭제겠죠? 저희 툴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시다 보면 앞으로 이게 나오면 물어보지 마세요. 추가 삭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뭐 미세하게 조정하고 싶으시면 이쪽에서 조정하실 수도 있겠어요. 여기다 등록하시면 좀 전에 그 콤보박스 리스트가 추가되겠죠. 여기서 뭐 추가하는 건 생략을 하고요. 캔슬하죠. 이렇게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캡션 메뉴 스테이터스라는 체크박스가 보이는데 요거는 설명을 좀 드려야겠어요. 자, 아까 제가 그 지난 동영상에서 개념 설명을 드릴 때 샘플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죠.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브라우저의 구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요거 아까 보셨던 겁니다. 조금 기다리시고요. 자, 저희 브라우저를 띄워볼게요. 띄워보면, 자, 요거 아까 보셨죠? 제가 아까라 그러는 건 지난 동영상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희 브라우저가 있고, 저희 브라우저를 조금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구성을 잘 보시면, 맨 위에가 캡션 바입니다. 화면 타이틀이겠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브라우저 자체에 달린 메뉴바가 있어요. 요 브라우저 달린 메뉴바.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설정 어디서 하냐고 이 시간에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드신 화면이 올라가는 영역, 요 화면 영역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이제 화면마다 스테이터스 바가 있겠죠. 이렇게 브라우저는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닫고요. 다시 툴로 갈게요. 캡션 메뉴 스테이터스 뭘까요? 캡션바 나오게 할 거냐? 뭐 메뉴바 나오게 할 거냐? 뭐 그런 뜻이겠죠? 자, 뭐 설명 요 정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넥스트 눌러시죠. 자, 마이 플랫폼을 쓰시면서 이제 난관들이 몇 가지 나올 텐데, 요게 첫 번째 난관이에요. 영어로 뭐라고 막써 있거든요. 요거 잘안 읽어 보실 텐데. 보통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업데이트 URL 요것만 딱 보실 거예요. 다안 읽어 보고.
자, 요거 보시고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지금 동영상 보고 계신 분 중에 분명히 생길 텐데, 개념 설명할 때 제가 깔때 업데이트로 간다 그랬죠. 그때 참조하는 파일이 업데이트 XML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업데이트 XML 경로를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데, 그 업데이트 XML 경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좀 다르죠. 제가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아까 여기서 업데이트 XML 제가 구형을 안 시켜드렸죠? 업데이트 XML을 구형을 시켜드릴게요, 잠깐. 요게 업데이트 XML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컴포넌트 리스트 이렇게 쭉 등록해놓으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등록해놨죠. 요렇게 등록이 돼 있고, 요 등록된 데 보면, 이제, DLL들 막 이렇게 쭉 있지, 있지. 자, 컴포넌트 DLL들을 이렇게 등록을 할 겁니다. 자, 여기다 등록을 해놨다고, 실제로 깔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실제 DLL을 서버에다 갖다 놔야죠. 어느 특정 디렉토리에 갖다 놓을 겁니다. 자, 이 DLL을 실제로 갖다 놓은 디렉토리 경로가 있겠죠. 그 URL이 있을 겁니다. 그 URL이 뭐냐면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툴에서 업데이트 이겁니다. 실제 DLL이 위치한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업데이터가 참조하는 파일은 업데이트 XML이라고 그랬어요. 업데이트 XML에는 실제 컴포넌트 DLL들이 이제 리스트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컴포넌트 DLL들이 위치한 경로가 업데이트 URL이라고 그랬죠. 업데이트 URL. 그죠? 이건 컴포넌트 실제 DLL이 위치한 경로. 이렇게 여러 개 있겠죠. 자, 얘가 참조를 누가 얘를 참조하냐면 업데이터가 참조하는 게 아니고 브라우저가 참조합니다. 브라우저가 브라우저겠죠. 자, 좀 달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 저희 레퍼런스 사이트가 벌써 한 700개가 넘어갑니다만 대부분의 레퍼런스 사이트들이 그 브라우저를 띄울 때 그냥 브라우저 바로 안 띄워요. 최초에 깔 때도 업데이터로 깔기도 하지만 브라우저를 띄울 때마다 무조건 업데이터를 실행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 중에 자기 이제 PC 디렉토리 정리한다고 마이 플랫폼 디렉토리 이런 거 보면 막 지워버려요. 뭐 이놈 뭐지? 그러고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뭐 자기 PC 포맷 한다든가 막 정리하고 디렉토리 정리합니다. 그럼 막 깨뜨리겠죠? 깨뜨리면 이제 저희 거 맨날 쓰는 거딱 눌러봐요. 안 나오겠죠? 그럼 무슨 얘기 나올까요? 잘 몰라요. 자기는 뭐 했는지 그쪽에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전화하겠죠. 전화해서 왜난안 떠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뜨기 전에 무조건 업데이터를 먼저 띄워서 이게 이 사람이 제대로 깔려 있냐 안 깔려 있냐 체크를 먼저 해요. 보통 다 그럽니다. 그리고 체크를 한 뒤에 브라우저를 띄우도록 그렇게 보통 프로젝트 구성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업데이트 XML 경로자고 여기다 뭔가를 줬어요. 여기다 줬어요. 줬는데 실제로는 얘가 먼저 뜨죠. 그자 컴포넌트 DLL들을 이 시간에 체크를 하겠죠. 그리고 브라우저를 다음에 띄웁니다. 그럼 브라우저가 떠서 여기에 뭐가 적혀 있으니까 얘가 또 컴포넌트 DLL들에 대한 버전 체크를 하겠죠. 브라우저에 그 컴포넌트 버전업 시키는 기능이 일부가 내장돼 있어요. 그 내장 기능을 쓸때 쓰는 게 바로 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뭘 주시면 이중으로 체크하겠죠. 업데이터 떠서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뜨면서 또 한번 체크할 겁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업데이트 URL을 잘안 줍니다. 특이한 케이스에만 줘요. 자, 제가 여기까지 쭉 얘기 드렸는데 이제 이때쯤 되면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뭐 머리 아픈 얘기들을 저렇게 막 해대고 부르나 머리 아파 죽겠다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종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딱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기대되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URL 안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주 쉽죠? 제가 교육할 때 앞으로도 교육 동영상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뭐라고 원리를 막 어렵게 설명을 드리고 한마디로 쉽게 요약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교육할 때. 자, 되셨죠?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될것 같아요. 자, 넥스트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APP 그룹 이런 게 나오는데 기억나시나요? 좀 전에 프로젝트 만들고 어플리케이션 그룹 만들 APP 그룹이라는 거 만들고 화면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자, 그 얘기 드렸죠? APP 그룹이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그룹의 약자인데
이때쯤 하면 파워불단의 델파이를 써보셨던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웬만해 보셨던 분들은 이 어플리케이션 그룹 그럼 생소한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만드시면 막 만든 화면을 A라는 화면은 이 디렉토리에 넣어요. B라는 화면은 C라는 밑에 갖다 놔요. C라는 화면은 이상한데 네모 문서 밑에 갖다 놔요. 이런 식으로 안 하시죠? 그죠? 보통 보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면 특정 프로젝트 디렉토리 두시고 해당하는 디렉토리 밑에 비슷한 성격을 가진 화면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묶어 놓으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그룹이 뭐냐면 비슷한 성격을 가진 화면들을 갖다 놓은 디렉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뭐 이거를 서버에다 갖다 놔 그러면 URL이 되겠죠? 그죠? 비슷한 화면들을 갖다 놓은 디렉토리다. 실제로는 보통 보면 업무 단위로 많이 어플리케이션 그룹을 찢어서 처리를 많이 하세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프리픽스는 뭐냐면 넘어갈게요. 프리픽스는 그 디렉토리 갖다 놓은 거를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제가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름입니다. 디폴트가 또 이제 오해할 만한데 없으면 이걸 써라 이런 뜻이 아니고 자, 프로젝트 만드는 건 어플리케이션 그룹 꼭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반드시 하나 만들고 시작하세요.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붙여놓은 게 디폴트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이거는 이름입니다. 이름이니까 얘는 어플리케이션 그룹이 실제 경로라 그랬죠. 경로 주는 데가 있겠죠. 그게 요겁니다. 베이스 URL. 자, 베이스 URL을 주는데 어플리케이션 그룹 명하고 실제 경로하고 서로 달라도 됩니다. 달라도 되는데 다르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헷갈린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명하고 실제 경로하고 똑같이 주는 게 좋겠죠. 안 헷갈리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스크립트 URL 밑에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또 있죠. 자, 이 프로젝트 환경 파일이 뭐라고 그랬죠? 스타트엑스엠엘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스타트엑스엠엘 한 개가 환경 파일이 생기게 되죠. 환경 파일은 여기서 지정하시는 건데 보통 프로젝트 루트 디렉토리 밑에 이렇게 주시게 되겠죠. 꼭 여기다 안 줘도 돼요. 근데 보통 여기다 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이제 CI 메인이라는 게 있는데, CI 메인은 뭐냐면, 별 특별한 의미 없어요. 저희가 그 제품 초창기에 만들 때, 스타트 XML을 CI 메인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단지 그것뿐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꼭 이름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되셨으면, 이제 Finish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A라는 프로젝트가 등록이 됐고, 이쪽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열려 있을 겁니다. 되셨으면 이제 오케이 하시고요. 자, 요거 뭐였죠? 어플리케이션 그룹이었죠? 자, 프로젝트의 어플리케이션 그룹이 디렉토리니까 디렉토리 하나만 있으란 법이 없죠.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나왔으니까 한번 어플리케이션 그룹 한번 추가하는 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요거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어플리케이션 그룹 추가하실 때는 어플리케이션 그룹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물어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하나 추가해 볼 거니까 플러스 버튼 눌러보세요. 여기 뭐 항목 주는 데가 여러 군데예요. 제가 첫 강의인데 여기서 너무 막 하나씩 다 설명하면 머리 아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것만 짚어드릴게요. 딱두개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프리픽스 어플리케이션 그룹 이름이라고 그랬죠? 요거 꼭 주셔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제가 이제 성향을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아까 A 줬으니까 이번엔 뭐줄 차례일까요? 쉽게 B 주겠습니다. 재밌죠? 자, B 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 주시면 반드시 디렉토리니까 경로 주셔야 됩니다. 요거 꼭 주셔야 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로가 명하고 다르면 헷갈린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는 게 좋겠죠. B 하시고 이렇게 뒤에 경로까지 주시고 A 프로젝트 밑에 B 어플리케이션 그룹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스크립트 URL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안 드릴게요. 지금 설명하면 좀 어려워요. 되셨으면 어플라이 누르시고 어플라이 누르시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B 생기겠지. 되셨으면 오케이 하시고 이런 거 영어로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경험치로 알려드릴게요. 예 누르시면 됩니다. 예 누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 그룹을 두개 만들었어요. 이번엔 뭐 만들 차례일까요? 화면 만들어 봐야죠.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룹 밑에 화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화면 만드실 때 툴바에서 예 누르시거나 아니면 파일 메뉴의 뉴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 보시죠.
뉴 누르시면 메이크 뉴 이렇게 다이로그 뜨고 어플리케이션 그룹 여기서 만드셔도 돼요. 자, 이 중에 폼이 보입니다. 폼. 자, 마이 플랫폼에서의 폼은 화면입니다. 화면인데 여기서 이제 웹만 쭉 해오셨던 분들이 저기서 좀 착각을 해요. 그 HTML 못 쓴다 그랬죠? 마이 플랫폼에서. 그런데 폼 태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폼 태그 아니에요. 폼 태그 생각하지 마세요. 마이 플랫폼에서의 폼은 화면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화면 선택하시고 오케이 누르시고 템플릿 화면 선택하라고 하는데 그냥 빈 화면 선택하죠. 넥스트 누르시고 여기 또 이제 화면 만드는 부분에 여러 가지 속성들 나오는데 요 중에서도 꼭 해야 되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네임 자리 여기다 뭘 주시냐면 화면의 실제 파일명을 주십니다. 화면의 실제 파일명 확장자 빼고 뭐줄 차례일까요? 다들 눈치채셨죠? C. 그럼 뭐 생길까요? C.xml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또꼭 하셔야 되는 게 화면을 만들었으면 어느 디렉토리 밑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걸 해야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그룹을 꼭 지정하셔야 될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저랑 같이 했던 B로 선택을 해주시죠. 그러면 선택하시면 A 프로젝트 밑에 B 어플리케이션 그룹 밑에 C.xml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죠? 자, 되셨으면 피니시 누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화면 디자인은요 여기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죠. 자, 뭐라도 하나 그려봐야죠. 그림 나왔는데 저 위에 보시면 저희가 제공하는 컴포넌트 리스트가 나와요. 이만큼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거고 요 중에 제일 만만한 게 이제 버튼이니까 버튼 한번 그려보시죠. 자, 화면에 컴포넌트를 그릴 때는 얘를 선택하고 갖다가 그리시면 되겠죠. 안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가 아무리 화면이 복잡해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프로퍼티 이쪽이 프로퍼티예요. 프로퍼티 세팅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코딩하는 거는 또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보죠. 자, 화면을 그렸다고 칩니다. 화면을 그렸어요. 얘를 실행해봐야죠. 툴에서 자, 실행하실 때뭐 누르면 되냐면 얘 누르면 돼요. 사람 뛰어가는 거. 런이죠? 자, 아이콘 잘 만들었죠. 한번 돌려보죠.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New Form 하고 이렇게 만드신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화면 실행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화면을 만드는 흘러가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툴 있죠? 툴에 그 어플리케이션 그룹 디렉토리 구조들 뭐 이런 것들 보이시는데 실제 탐색기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탐색기 열어보십시오. 아까 제가 탐색기 열어보라고, 탐색기에서 확인해본다고 그랬죠? 아까 제말안 들으신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자, C드라이브 밑에 가서 A라는 프로젝트 만들었죠?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디렉토리 두개 보시죠? 요거 뭘까요? 어플리케이션 그룹. 예. 요거 뭘까요? 스타트 XML. 자, 첫 시간이니까 스타트 XML 구경을 시켜드려야죠. 안할수 없으니까. 자, 스타트 XML을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막쭉 나와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요 중에서 기본적인 것들 설명을 잠깐 드리죠. 개념 설명드릴 때 컴포넌트를 저희 저 마이 플랫폼이 컴포넌트를 꼈다 뺐다 할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 여기다가 컴포넌트 이렇게 되는 태그 있죠? 요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하면 다른 컴포넌트 얹을 수 있겠죠? 프로젝트 쓸수 있을 겁니다. 만일 여기서 지우거나 막아버리면 저희 기본 컴포넌트 못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깼다 뺐다 한다는 뜻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프로토콜이 이쪽에 이제 디파인하는 부분인데 통신은 어댑터라는 게 한다 그랬죠? 개념 설명해 드렸죠? 통신 어댑터 디파인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본으로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진짜로 주의하셔야 될게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만들었었던 어플리케이션 그룹 어디 들어가냐?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요. 이걸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툴로 가보죠. 툴로 가서 지금 툴에서 보이고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 그룹 두 개, B하고 DFAPP. 이거 어디서 나온 걸까요? 디렉토리에서 나온 게 아니겠죠? 바로 스타트 XML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이걸 또 말을 또 틀어볼게요. 어플리케이션 그룹을 추가하실 때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복사해서 만드시는 경우. 자,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툴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어떻게 해야죠? 툴에서 어플리케이션 그룹 더블클릭해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등록하시거나, 아니면 방법이 하나 더 있죠. 이 스타트 XML을 직접 에디터로 열죠. 열어가지고 요 부분을 카피해서 손으로 뜯어고쳐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스타트 XML에 어플리케이션 그룹을 추가해야만 툴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디렉터리에서 복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거 주의하시고, 자, 그 정도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그룹죠. 자, 이번에는 B 어플리케이션 그룹 디렉토리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십시오. C.XML 파일. 화면 하나 만드시면 저렇게 XML 파일이 한개 생겨요. 자, 이것도 첫 시간이니까 구경을 시켜드리죠. XML, 화면 XML 파일,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HTML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 XML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 뭐 윈도우 폼 이렇게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 스타트 XML도 마찬가지인데, 화면 XML, 여기 있는 태그, 이런 것들 막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툴 갖고 그리면 지가 알아서 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코딩하시면 여기 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코딩한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코딩하신 거. 그렇게 들어갑니다. 닫죠. 앞으로 스타트 XML이나 뭐 화면 XML을 직접 이렇게 에디터로 열어서 볼 시간은 없을 거예요. 첫 시간에 구경시켜드린 거고. 자, 이것도 말 틀어보죠. 화면 만드실 때 툴에서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복사해서. 요거 툴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요 얘기는 좀 알딸딸하죠. 안 나오죠. 이게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요렇게 하면 나와요. 어플리케이션 그룹의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리프레시 합니다. 그럼 기어 나옵니다. 그죠? 얘 더블 클릭하면 복사한 거니까 똑같이 나와요. 그죠? 요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요 화면 리스트는 디렉토리에서 리스트가 줍니다. 자, 그거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또 제가 또 이제 살짝 또 틀을게요. 4번 C를 열고 있어요. 여기 가서 4번 C를 지울게요.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이거 제가 얘기 다 드리면 뻔히 아시는 얘기인데 혼자 하시라 그러면 막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지워집니다. 왜안 지워질까요? 열어놨잖아요. 그죠? 닫아야 지워지겠죠. 열어놓으면 락 걸립니다. 그죠? 이러고 지우셔야 제대로 지워지겠죠. 이 논리가 프로젝트나 어플리케이션 그룹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제 뉴 프로젝트 관련된 건 기본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자, 프로젝트 매니저 다시 열어보십시오. 아까 요거 누르면 된다 그랬죠?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이제 딜리트 할 차례죠. 자, 딜리트 하실 때 간혹 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선택하고 지우시는 분. 이거 선택하지 마시고 A 잘 선택하세요. 자, A 선택하시고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우는데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지겠죠. 왜죠? 요쪽에 프로젝트 열려 있잖아요. 지우면 이렇게 물어보죠. 프로젝트 다 꾸집어야죠. 캔슬하고 넘어가십시오. 프로젝트 닫겠습니다. 닫으실 땐 파일 메뉴에 클로즈 프로젝트 누르시면 되겠죠. 눌러보십시오. 자, 누르시고 다시 프로젝트 매니저를 여세요. 그러시고 A 선택하시고 딜리트 하십시오. 이러면 이제 프로젝트 지워집니다. 그죠? 이런 거 물어보면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요거 하나 딜리트 프로젝트 관련해서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탐색기 다시 가보죠. A라는 프로젝트 지워졌냐? 안 지워졌습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실게. 딜리트 프로젝트 하시면 툴에서는 지워주지만 실제 소스는 지워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일부러 해놨어요. 소스 날려 먹으면 안 되겠죠. 실수로. 그래서 얘는 남겨놓으니까 PC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손으로 지우셔야 됩니다. 이건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넘어가죠. 다시 툴로 가겠습니다. 이제 Add Stable 차례죠. 있는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거. 자, 요거 실습을 뭘 갖고 하실 거냐면 교육용 샘플 프로젝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겠죠. 그놈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전 프로젝트 가시면 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뉴나 이런 것들은 보통 테스트용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프로젝트 하시는 건 프로젝트 환경 파일을 구축하고 뭐 이렇게 전체 프로젝트 틀을 만드시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표준팀, 공통팀 이런 분들을 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틀을 만들어 놓은 거를 개발자들은 가져다가 툴에 등록하고 쓰게 되겠죠. 보통 그렇게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애들을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거 한번 연습해 보죠. 제 교육 자료 구하셨죠? 이제 교육할 때는 이제 바탕화면을 깔아 놓는데 바탕화면 가 보시면 요거 교육 교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바탕화면에 안 깔아 놓으신 분들은 교육 교재에 설정되어 있는 깔려 있는 디렉토리로 가시면 될 거예요.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문서자료 에듀케이션 나머지 것들은 이제 강사용이라서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 요거하고 요거 두개 있을 겁니다. 요 중에 에듀케이션이 샘플 프로젝트입니다. 자, 얘를 갖다가 이제 등록을 할 텐데 얘는 원본이에요. 원본 막 갖다가 막 건드리시면 안 되겠죠? 자, 얘를 카피를 하십시오. 컨트롤 C. 요거 하시면 되는 거죠. 복사. 그 얘기입니다. 자, 얘를 복사하시는데 간혹 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에듀케이션 통째로 카피하십시오. 자, 얘를 어디다 두시냐면 폴더 하시고 C 밑에 제가 C 드라이브 좋아하죠? 여기다가 에듀케이션 C 드라이브 바로 밑에 에듀케이션 이렇게 카피를 해주십시오. 자, 제가 C 드라이브 밑에 이렇게 에듀케이션 카피하라고 말씀드리면 꼭 이제 D 드라이브 밑에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 디렉토리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왜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에듀케이션에 가보면 스타트 XML이 있는데 요 스타트 XML에 제가 패스들, 어플리케이션으로 패스들을 전부 다 상대 패스로 줘놨습니다. 근데 딱 하나 절대 패스가 주어진 데가 있어요. 로컬 데이터베이스 쪽을 제가 절대 패스로 줘놨습니다. 그 로컬 데이터베이스 쪽은 상대 패스가 안 먹어요. 요거 때문에, 요거 딱 하나만 절대 패스인데, 요거 때문에 C 드라이브 밑으로 꼭 주셔야 돼요. 만일 D 드라이브 하고 싶은 분들은 요거를 스타트 XML을 D라고 고치셔야지 될 겁니다. 근데 뭐손안 대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해 알아두시고요. 자, C 드라이브 밑에 카피하셨으면 되셨죠?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카피 되셨을 거예요. 다시 툴로 가세요. 툴로 가시고 요번에 Add Exist 눌러보십시오. 자, 누르시고 찾는 위치 보이시죠? 펼치시고 좀 전에 카피한 C 드라이브 밑에 Education 폴더 열고 들어가십시오. 더블 클릭해 들어가세요. 어플리케이션 그룹 잔뜩 또 있죠. 여기 보면 요거 볼까요? 스타트 XML입니다. 모든 환경은 스타트 XML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 등록하실 때 스타트 XML만 찍어주시고 열기 하시면 됩니다. 편하시게 되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올라올 겁니다. 그죠? 자, 다들 되셨나요? 오케이 하시고요. 자, 아까 new 할 때는 이쪽이 뭐가 자동으로 열렸죠. 이쪽엔 add 하니까 안 열리죠. add 하면 안 열어줘요. 어떻게 하면 되죠? 손으로 강제로 열면 됩니다. 프로젝트. 요 주황색 P자 누르시거나 아니면 파일 메뉴에 오픈 프로젝트 있습니다. 요거 누르십시오. 그럼 에듀케이션 보이시죠? 선택하시고 오케이 하세요. 요거 보이시죠? 어플리케이션으로 잔뜩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 여태까지 쭉 따라 하시면서 자, 다 따라하고 나셨는데 요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을 거예요. 만일 이게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디렉토리 카피를 잘못하신 거예요. 반드시 C 드라이브 밑으로 카피해 주십시오. 아까도 근데 말씀드렸죠? 나는 D 드라이브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보신 스타트 XML의 C 드라이브 경로를 D 드라이브로 손으로 바꿔주셔야겠지. 그거 하시면 저렇게 어플리케이션 그룹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프로젝트 만들고 화면 만들고 어플리케이션 그룹 만드는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동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